심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어? 5분 안에 다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기다려봐. 상황극. 상황극. 빨리. 30초. 아예 하지 마. 시도만 해. 이거 칠 수 있는지. 아예 칠 수 있는지.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몇 개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팁. 하나, 둘, 셋. 아예 모양 다 틀렸어. 한 번에. 아, 하나, 혜연 씨. 인터뷰를 정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라고 하고요. AMD 뮤지션입니다. 네? 뭐 나이나 뭐 이런 거고? 아, 제 나이는 올해로 26을 맞이했고요. 오, 비 항상 비비. 저는 비비 프로 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신있게 얘기해요. 예. 잠깐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네. 이제 AOMG 그제 이제 예전에 1년 전에 들어왔잖아. 그때 이제 소개 영상도 했었고. 네. 특이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네. 물음표 그 박스. 박스도 했고. 네. 그때 AOMG 들어왔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그때 소감은 그냥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일단 어떤 게? 홍대에서만 보던 J-POP이 내 모습이고 뭐 홍대에서 나 봤다고? 네, 봤어요. 브랜디파에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 내고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언제 이렇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연 다니고 작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궁금했던 게 이제 저보다 네. 나는 대충 알잖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들어온 이후로 1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온 이후로 이제 뭘 AOMG 들어와서 일단 공연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을 한동안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좀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이거 좀 쌍둥이 같은 거 조심히 잘했죠? 뭐 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비비드 크루에 크러쉬, 다이슨, 세티, 그리고 그레이너, 그리고 로크 다 잘 됐잖아요. 네, 그죠? 그 다 잘 되는 거 보고 기분이나 그런 소감이 어떤지. 일단은 정말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형들이랑 뭐 동생들이 잘 된 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럽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아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이렇게 좀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섯 명이 다 잘 돼야 제일 멋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노력이 부족했고 사실 요즘에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예! 저희 다음 주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제 R&B 아티스트라고 죠. 음악은 일단 부모님들이 워낙 팝을 좋아하셔서 그 흐름대로 이제 제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팝 접하게 되고 R&B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냥
취미로 노래를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아 이걸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시작된 거는 사이언티를 만난 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영감 받았던 아티스트들 많이 영감을 준 것 같았어요. 알켈리 알켈리로 한 소절 Mama telling me no 아빠 다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존나 염소 같아 요새 많이 듣는 노래는 일단 제일 최근에 나왔던 복고 복과 아예 그런거 아니에요 AOG 말고 어디 많이 듣는데 사실 AOG 말고 매연 아니 바로 못해 매연 핫돈 매연 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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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나도 잘 몰라 Best dressed man at this festival Maya Hawthorne. Hardly, I wanted to wear my suit today, but it was just so hot, man.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You changed me, Ali. Is it your strong move? Chop, chop, roll. LOC의 곡 드디어 발표되고 드디어 보게 됩니다. 곡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곡 제목은 Your Love이라는 Your Love 네. 너의 사랑 네.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여자 좋아하는죠? 네 그렇죠. 당연히 여자 아 오케이 그냥 그냥 네. 프랭크 오션 좋아한다고 했는데 프랭크 오션 둘 다 좋아하니까 아무튼 네네 네. Your Love고 네 제목은 Your Love 그리고 피처링의 유드네의 과연시 잘 맞았어 예예예예예 과연이 뭐였어요? 과연이 감사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여자 남자 사이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권태기에 관한 노래인데 권태기 네. 서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런 뭐라고지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맞아 네. 네, 그런 노래를 그 권태기에 관한 노래를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내는 음악들을 주셔서 난 이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권태기인데 먼저 자기 자존심 그렇죠 구부리고 이제 그냥 대놓고 타놓고 얘기하는 나 너의 사랑을 필요해 이런 오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프로듀싱 누가 했나요? 아 프로듀싱은 요즘 최고의 팀버랜드 아 그레이 형! 오 그레이 형 짱이죠 LOC가 뭐를 이런 씬한테 뭐를 이제 뭐라그러지 추가해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 뭐를 아 컨트리뷰시 뭐지? 플러스 기업? 그렇지 뭐를 공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시이면 뭘 더 이렇게 더 하고 싶다? 보태고 싶은 보태고자 뭘 보태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가수 되고 싶은지 그리고 목표가 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제 노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우울한 분위기가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노래를 할 때 많이 그렇게 비교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이제 스케이트볼한 타입이 아닌데 스트레이트하게 이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담고 싶,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섹슈얼 하면서 남녀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냥 그런 음악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요. 네. 이제 또뭐 만약에 뭐, 그러니까 흔하게 뭐막 나는 뭐 음악 프로그램 1위 하고 싶다, 아니면 음악 차트 1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세계 투어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진짜 내 노래나 나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가수로서. 네, 그렇죠. 아. 가수로서의 제 목표는 일단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고 그러면은 좋죠. 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가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네. 네, 저도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제 색깔 잃지 않으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마 지역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에로씨가 그동안 공연장이나 SNS 같은 데서 제가 뭐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 많이 떠벌리고 다녔었는데요. 일단은 곡 작업은 그렇게 더디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싱글 잘 들어주시고 그 싱글 제목? 아, 싱글 Your Love. Your Love Featuring the Quiet. 네. Produced by Gray. 네, Your Love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작업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